현재 분사에 이어서 과거 분사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죠. 자, 기본적인 과거 분사 중에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Invited. 자, invited인데요. invite라고 하는 동사는요, 누구누구를 초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PP 과거 분사가 되면은요, 기본적인 뜻이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초대되어진 이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앞서 공부한 happy 요 자리에다가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Rina's an invited baby. 똑같죠? 앞에 어가 언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앞에 모음 때문이겠죠. 나머지 해피 자리에 invited가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해석해 보면 말입니다. 아까 리나는 행복한 아기입니다였죠. 이거 뭐예요? 리나는 초대되어진 아기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기가 초대받았네요. 뭐 어떤 아기들 사교 모임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해석은 리나는 초대되어진 아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죠. 한번 리나가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행복한 대신에 바로 이걸 넣어봅니다. Rina is invited. 자, 기본적인 뜻은 똑같지 않습니까? 리나는 초대되어진 상태입니다. 즉 이런 뜻이겠죠. 감 잡습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셈이 강조하고 싶은 게 내려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동사 뒤에 이번엔 ing가 아니라 pp가 오는 경우겠죠.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비동사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입니다라고 했죠. PP는 뭐뭐 되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뭐뭐 되어진 상태입니다란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배웁니까? 바로 수동태라고 공부하는 거죠. 수동태는 별거 아닙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핵심입니다. 바로 거기에도 근본적인 건 분사 개념이 뭐로? 바로 PP라는 게 형용사 개념으로 적용된 것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행형과 수동태를 각각 다른 문법상으로 공부해도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그것의 뿌리에는 바로 분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ing 현재 분사와 pp 과거 분사, 즉 분사는 뭡니까? 형용사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 비동사 뒤에 happy라는 형용사가 와서 적용된 것과 똑같이 ing를 뭐뭐 하고 있는 상태, pp를 뭐뭐 되어진 상태라고 한 다음에 비동사를 그냥 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로 분사의 본질적 개념, 즉 형용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말이죠. 일단은 주체와 객체 개념인데요. 네, 이 문장 한번 보시죠. 일단 분사라고 하는 건 동사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각각의 분사를 동사로 한번 간주해보죠. 자, 그러면 슬리핑이라고 하는 걸 슬립, 잠을 자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자는 걸까요? 즉, 이 현재 분사에 포함된 동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꾸며주는 명사 아닙니까? baby가 주어가 되는 거죠. 왜요? ing 현재 분사는 능동이라고 했죠. 능동이란 말은 꾸며주는 명사가 바로 이 동작을 하는 주체란 얘기입니다.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은 바로 리나가 주체가 되겠네요. 바로 리나가 잠을 자는 거니까 말이죠. 즉 ing 현재 분사일 땐 말입니다. 누가 주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꾸며주는 명사가 바로 그 현재 분사의 주체가 되니까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PP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동사로 간주해 볼 때 말입니다. 수동은 뭡니까? 당한다는 개념이죠. 따라서 꾸며주는 이 명사는 말입니다. 당하는 개념, 즉 목적어가 됩니다. 즉 누군가가 초대했다 그 아기를, 이런 말이겠죠. 마찬가지 아래쪽에도 위나라고 하는 대상은 초대를 받은 목적어입니다. 그럼 질문 나오겠죠. 과연 누가 위나를 초대한 걸까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굳이 그걸 밝혀주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By me. 바로 by me 같은 경우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5형식 중에 2형식이죠. 주어,
자동사, 이게 주격 보호 아닙니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목적어를 가져오려면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앞에 타동사가 없으니까 바로 전치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수동태의 기본 구문을 어떤 분들은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 by까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by라고 하는 건 문맥상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만 쓰는 거지 by 이외의 전치사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또는 by가 아예 안 나와도 관계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정리한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진행형이라든가 수동태의 기본적인 문법사항에는요, 바로 분사의 본질적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즉, ing 현재 분사가 뭐뭐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형용사고, 바로 pp 이거는 뭐뭐 되어진 상태라는 형용사다 라는 개념만 아시면 기본적으로 진행형과 수동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